류현진 선수는 단연 이제 팀 내에서 1선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렇죠. 개막전 선발입니다. 다저스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었던 게 류현진 선수가 성적으로는 1선발인데 1선발 대우를 못 받는다.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토론토에서는 그럴 일은 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떡해요? 여기에 보스턴, 뉴욕, 뭐 양키스 있고 템파베이 있고 볼티모어 있고 그래도 좀 한끗발 하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첫 번째는 아메리칸 리그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지명타자가 있기 때문에 투수 한번 쉬어가지 못하는 거 분명히 좀 약간 손해를 보게 될 그렇죠. 거고요. 양키스랑 보스턴이랑 팀 득점 1위 팀, 4위 팀이에요. 야, 무섭다. 근데 이게 내셔널 리그 서부에 있을 때는 진짜 네. 28위, 29위 팀 득점 이런 팀들이 있었잖아. 그치, 그치. 근데 여기는 그 또 한 명이 잘하는 팀이 있는데 네. 자기 소속팀이야 상관없어. 네, 다졌으니까. 다졌으니까.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죠. 아, 네, 당연히 그렇습니다. 네, 좀 힘들 겁니다. 지금 네. 뭐 2020 시즌 최고 우승 후보로 꼽히는 뉴욕 양키스도 같은 지구고 보스턴도 물론 네. 약해지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타선이 그래도 끈끈한 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템파베이 대감님도 좋아하시는 팀이잖아요. 끈적끈적하지. 볼티모어도 지난해 마들 바닥쳤기 때문에 그거보다 네. 올라가겠죠. 한 방이 또 네.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? 또 홈런은 많이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류현진 선수가 이제 뭐 이런 강팀들, 이 타자 친화구장들이 정말 많은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에서 이제 커리어 내내 좀 좋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커리어 내내랄 건 없는 게 2013년이랑 지난해만 이제 상대를 했는데. 네. 두 회 성적이 아주 안 좋아요. 아. 네, 그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동부에서 계속 뛰다 보면 네. 적응이 될 거라고 봐요. 저는. 좀 그 샘플 사이즈가 안정되면서 네네. 성적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. 뭐 이 통산 성적 같은 것들도 네.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근데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분명히 클래식 스탯이라고 하죠. 평균 자책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순수한 류현진 선수의 실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각종 조종 지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얘가 만약에 서부에서 뛰었으면 이 정도의 성적이지만 동부에서 뛰어서 이렇게 오른 거다. 이런 조정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면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. 그렇습니다. 네.